작가 한강 오늘 첫 행보입니다. 자, 사건 반장이 정규 방송을 중단하고 속보를 쳤던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 첫 공식 행사 바로 포니정 혁신상 시상식이었습니다. 보시죠. 무척 기쁘고 감사한 일이어서 그토록 많은 분들이 자신의 일처럼 기뻐해 주셨던 지난 일주일이 저에게는 특별한 감동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올 봄부터 써온 소설 한 편을 완성하려고 애써보고 있습니다. 바라건대 내년 상반기에 신작으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소설을 완성하는 시점을 스스로 예측하면 늘 틀리곤 했기 때문에 정확한 시기를 확정지어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 진짜 우리나라도 노벨 문학상 수상자 있다 이거야, 이제. 네, 한강 작가는 오늘 오후 제18회 포니정 혁진상 시상식에 올해의 수상자로 참석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강 작가는요, 지난 일주일은 특별한 감동으로 기억될 것 같다고 했는데요. 또 앞으로도 책 속에서 독자들과 만나겠다며 내년 상반기에 신작으로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습니다. 출판사 관계자에 따르면요, 이 신작은 황순원 문학상을 수상한 눈 한 송이가 녹는 동안 그리고 김유정 문학상을 수상한 작별에 이어서 겨울 3부작의 마지막 작품이 될 걸로 보입니다. 한편 한강 작가의 노벨 문학상 수상 소감은요. 오늘 12월 10일에 이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리는 노벨 문학상 시상식에서 들을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아, 12월 10일 그렇군요.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의 구독이 사건 반장의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